자, 그래서 CA20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이게 너의 뭐 물건이니 하면서 묻고 맞다 아니다 답하는 뭐 지난 시간에도 뭐 비슷한 거한거 같은데 지난 시간하고 뭐가 좀 다른가요? 거야. 지난 시간은 한 개를 말하는 거고, 이것들은 뭔가 2개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여러 개죠, 2개 이상. 그렇죠? 지난 시간에 주로 등장했던 건 뭐였냐 하면 지난 시간에 주로 등장했던 건 뭐예요? 디스하고 This 이런 거 사용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re these your love? 오케이, 써볼까요? G L O V E S. 오케이, 그럼 발음은 gloves.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Okay. Are these your gloves? Okay.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Okay.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물음표 없는 거뭘쓸것 같아요, 선생님이? Are these your gloves니까? 반대로 할것 같은데. 그래서 뭘쓸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These are your gloves. 그렇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se are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아 왜래?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아우. These are your gloves. 오케이, 그래서 these are your gloves부터 설명할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these are your gloves의 뜻은 그럼 뭐겠다?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그렇죠,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누가? 이것들이 이것들이 다. 너의 장갑이다. 그렇죠, 그럼 영어에도 표시하면 누가? These 다 are your gloves.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양념씨 그것도 하나 있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일단 뭐예요? 첫 번째 비동사고 비동사고 양념씨 양념씨 그리고 어떤 씨? 그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하다시라서 하다란 뜻을 가진 뭐나 뭐, 두나,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 중에 These are your gloves는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하니까 누가 이것들이 다 너의 장갑들이다 하니까 누가 다 맞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하다시인데 하다시? 하다란 뜻을 가진 말 뭐가 보이죠? 하다가 뭐 하다가 보여요? 뭐 하다? 먹다가 보입니까? 보다가 보입니까? 가다가 보입니까? 달리다가 뭐가 보여요? 공부하다가 보입니까? 놀다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아주 쉬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또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비동사잖아요. 얘안 보여요, 얘?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사용했잖아요. 아닌가요?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고? is are am, is, are 있고 뜻은 뭐? is 있다.
지금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이다야, 있다야. 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These are your gloves. These are your gloves.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이것들은 네 장갑이 아니다. 이것들은 네 장갑이 아니다. These are not your glove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들은 네 장갑이 아니다. These are not your gloves. These are not your gloves. 얘는 줄였을 수 있는데요. Are not을 줄였으면 뭐가 돼요? Are not 줄였으면은 aren't가 되죠. 아시 뭐지? 뭐가 돼요? aren't가 돼요. aren't가 되죠. 처음 봐요, 얘. 아니 그 단어에 나왔었는데. 아, aren't. are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aren't가 되는데. 그래서 aren't. 이것들은 네 장갑이다. These aren't your gloves. 잘 듣고 답하세요. 이것들은 네 장갑이다. 어. These are your gloves. 네, 이것들은 네 장갑이 아니다. These aren't your gloves.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이것들은 네 장갑이다. These are your gloves.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이것들은 네 장갑이 아니다. These are not your gloves.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설명하기 위해서 these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se의 뜻은 뭐고? 이것들. 이것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느낌의 뭐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쓴다. 가까이 있고 그 뭐 두 개 이상인 것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se 말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였더라? this. this였죠. these하고 this의 공통점과 차이점? this, 그, these와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this는 한 개의 느낌이 한 개고 these는 두 개 둘 이상 둘 이상 그래서 this는 안 만길어봤자 1 these는 안 만길어봤자 these는 안 만길어봤자 똑같이 1이다 이세 뜻이 뭐예요? 그것 그러면 똑같은 이시 그것들이 되는 거예요? 디즈는 아, 이 질문에 여기 Are these your gloves?라고 물어봤어. 이 질문에 대해서 맞으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Yes, they are. 아 Yes, 뭐? they are라고 하던데. 어 그래 그래서 뭐? 그러면 데이 이거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저는 설명했던 거. 자 지금 여기에 비의 동사의 종류가 am, is, are 세 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am도 사용하지 못했고 is도 사용 안 되고 are가 사용됐는데 도대체 여기에 왜 도대체 are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These is your gloves 이렇게 표현 is these your gloves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지금 초록색 형광펜 칠한 자리에 is 쓰면 안 돼요? is 써도 돼요?
페어 안 돼요? 안 되겠는데. 나? 페어 안 돼요. 혹시 대답해 주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도대체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자,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It is your fault. 이거는? This is your book. 그것들은 너의 책이다, 이거는? They is your book. 이것들은 너의 책이다. This is your book.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음? They가 is랑 같이 써요? 나는 저때까지 they하고 is가 같이 사용되는 건 본 적이 없어. 어? is하고 같이 쓰는 거. It is. He is. She is.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뭐, I랑 같이 쓰는 거 몰라. I am 있고. 아, 또 딴 것도 있어요? 아니, I is도 있고, I are도 되고, 뭐 이래요? 오늘은 I are 하고 싶다 그러면 I are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도대체 비동사 종류 am, is, are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뭔데? 음? 그럼 you는 뭐랑 같이 써요? You is예요? 아니요. You am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 You are를 써지. 그럼 we는? Are 써. She. 그럼 they는? They는 are를. They is your book.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것들은 너의 책이다. 지금 여러 권이 있는 거 같, 여러 권이 있는 상황이야? 한 권이 있는 상황이야? 여러 권이. 여러 권이 있으니까 애초에 데이를 택했겠지. 어? 그것들은 너의 책이다 라는 표현 고쳐주세요. They are your book. 그것들은 너의 책이다. They are your books. 근데 그냥 그것들이라고 하니까 거리적인 느낌이 없어. 가까이 있는 물건인지 멀리 있는 물건인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느낌까지 포함시키고 싶어. 어? 그러니까 그것들 대신에 이것들이라고 해야 되겠고. 어? 이것들은 영어로 뭐야? These. 어? 그럼 these랑 같이 쓰는 거 이것들은 너의 책이라는 표현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딨나? These are your books. These is가 어딨나? 내가 these를 안 만들어봤자 they가 된다고 왜 가르치고 있는데? 어?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these는 여러 갠데 그럼 안 만들어봤자 하면 they하고 똑같은 동급이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they, these, is가 이 세상에 어딨나? 이것들은 너의 책이다. These are your books. 이것들은 너의 책이니? Are these your books? 이것들은 네 책이 아니다. These are not your books.
지금 이상 책이 몇 권 있는 상황이야? 한 권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너의 책이다. It is your book. 근데 It is your book을 가지고는 가까이 있는 물건에 대한 얘기인지 멀리 있는 물건에 대한 얘기인지에 대한 느낌이 없어. 그래서 그 물건이 가까이 있음도 같이 한 개인데 가까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뭐 대신 뭐를 써야 되는 거야? It is this를 써.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것은 너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책이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 This is your book. 이것은 너의 책이니? This is your book. 이것은 너의 책이 아니다. This is not your book. 예. 이거 그대로 쓸 건데요. 멀리 있는 두 개 이상의 물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뭐예요? 더 줘요. 저것들이겠지. 저것들이라 뜻을 가진 말은 뭐야? 더즈인데. Those. Those. 그래, 멀리 있는 한 개의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는. That. 무슨 뜻이야? 저거. 그래서 those하고 that의 공통점은? 멀리 있는 거 말하는 거. 차이점은? 더즈는 그 두 개 이상의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데이가 됩니다. 데스는 그에 비교해서 뭐기 때문에? 한 개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치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이 쓰는 비동사는 둘 다 도즈랑 사용하는 비동사 뭐? 도즈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 도즈랑 같이 are.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데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 I 맞네. They are. 아, 데시구나. That are야? 있어요. 왜 that이랑 is랑 같이 써야 돼? that은 뭐랑 똑같으니까? is랑 똑같으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데? is. 그러면 th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is요. 왜? is는 왜 도대체 this랑 is랑 같이 써야 돼요? this랑 is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뭔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is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데? is요. is랑 is랑 같이 쓰는데 this나 is나 똑같은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 되는 거고 가까이 있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this 되는 거고 is랑 같이 쓰는 게 is면 this랑 같이 쓰는 것도 is라야지. thos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they. thos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냐고요? are. 왜 those랑 are랑 같이 써야 되는데? 그 those가 안만 길어봤자 하면은 they니까 they가 똑같이 비동사로 어렸습니다. 그러면 thes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are. 왜? these도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y가 되니까 they도 어렸습니다. 비동사를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그랬더니 맞으면 뭐라고 대답한다요? Yes, they are. 맞는지 한번 볼까요?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보세요. Yes, they are. 맞네.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ou are. 전에 뭐였더라? 아, 글러브였네. 왜 글러브? 마이클. 아.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my gloves. They are my gloves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나의 장갑이다. 오케이. 장갑은 몇 개가 있어야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애초에 물어볼 때도 these라고 물어봤고 대답할 때도 these 안만 길어봤자 해서 they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은 나의 장갑이에요. Yes, they are. 그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장갑이에요. They are my glove. 자, 이번엔 다른 질문. My glov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 그렇죠, 무엇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니?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they are. 틀렸는데요. 여기 읽어보세요. They are. 이거는 묻는 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왜 묻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What are they? 여기만 읽어보세요. What are they? 여기만 읽어보세요. They are.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그것들은 내 장갑이야. They are my gloves. 오케이.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니? 이것들은 these니까. What are these? 뭐라고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이것은 무엇이니? What? What is this? 그래.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예. What is it?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삭스 한번 써볼까요? So, CKSE. I-E-S를 반대로 해야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시험지 주세요.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양말 몇 개가 있어야지 지 역할을 해? 두 개예요. 그러면 한 개가 있겠어? 여러 개가 있겠어? 두 개 이상 있겠어? 두 개 이상. 그래서 여기 지금 뭘 쓰고 있어? 디즈를 쓰고 있겠네 당연히. 그래서 예, 삭스 스펠링 틀렸고요. 이것들은 네 양말이다. These are your socks. 이것들은 네 양말이 아니다. These are not your socks. 그것들은 너의 양말이니. 맞았어요. 맞았고 그 다음 다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너의 양말이니. Are those your socks? 저것들이라고 그랬나요, 내가? 아. 그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y your socks? 그것들은 너의 양말이다. They are your socks. 그것들은 너의 양말이 아니다. They are not your socks.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These are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Okay. 왜 이렇게 입에 안 익어 있습니까? 이거 나오는데 한참 걸립니까?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These are your socks. 이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라고 물어봤는데.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오케이,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My socks. 그래, 그것들은 내 말이에요. Yes, they are my socks. 오케이. 테이는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예요? 디즈를 안 만들어봤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디즈. 여기 읽어보세요. Are these. 됐습니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re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 뭐 어쨌길래 여러 개의 물건이나서 여러 개의 물건이나 여러 명의 사람은 안 만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니까? These 아니면 or 아니 these, these. 그래요? 안 만길어봤자 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건 these를 they, 내가 안 만길어봤자 얘기한 적은 없고요. They. 그래서 are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했습니다.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Okay, 이것들은 네 바지다. These are your pants. These are your pants. 이것들은 네 바지다. These are your pants. 이것들은 네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Okay. Are these your pants? 라고 물어봤는데 어? 이번엔 아니라네요. No. No. 그. Go.
어제는 잘하더니 오늘은 또 엉망진창입니다, 그쵸? 그러게요. 아씨, 부들아씨. 에이, 뭐. 안녕하세요. 그럼 저거는 인사도 할 줄 모르죠, 저거. 인사. 안녕하세요. 데이. 데이. 데이 뭐? 데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누가 그것들을 다 그녀의 바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사용되고 있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봐가지고 they are 그 다음에 그녀 그 그것들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이거 그녀가 그 영어로 뭐였더라? 새로 나온 나중이야. 그녀가 영어로 뭐였지? they are 나의는 뭐예요? 나의는 my 나를은 뭐예요? 나를은 뭐예요? 네? 나를은 뭐예요? 그녀는 뭐예요? 그녀는 그녀는 뭔지 몰라요? 그 뭐지? 쉬 못 봤어요 학교에서? 봤죠. 그녀 의는요? 그녀 의는 쉬 아! 그녀를은요? 헐 초등학교 6학년 이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는 he 그의 his 그를 그것은 그 이거 몰라요? 디스 네? 아 그것은 이신데 뭐라고요? 그것은 it is it is? 그것의 그것을 I like it 난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her 난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im. 난 그를 좋아한다. You like me. 넌 날 좋아한다. 나의 책. My book. 그녀의 책. Her book. 뭐? I. 눈치 보고 있다잉. Her book. Her book. 그의 책. His book. His book. 너는 you
너의 너의는 이것은 너의 장갑이니? 할 때 너의 했다 이 친구야. 너를 난 너를 좋아해. I like you. 이거 처음 봐요? 그것들은 they, 몰라요? They. 그럼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이제? 그것들의 there. There. 뱀. 최소한 이건 일단 알아둡시다. 카톡에 보내놨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Are these your pants? No, these are. They are. Perfect. 그쵸? 여기 지금 틀렸는데요. 일단 틀린 거 확인을 여기 생각된 말. No, these are. 이건 왜 안 만기로봤자 안 해요. No, they aren't my friends. 아 맞아 나 맨날 이래서 언니 때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아니 그것들은 내 바지가 아니야. No, they aren't my pants.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They are her pants. 오케이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아니 그것들은 내 바지가 아니야. No, they aren't my pants. 오케이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They are her pants.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아니 그것들은 나의 바지가 아니야. No.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They are her pants. 네, 이것들은 네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아니, 그것들은 나의 바지가 아니야. No, these are aren't. They are her pants. 다섯 번 읽으세요. No, they are. I. No, they aren't my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my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my pants. They are her pants. No, they aren't my pants. They are her pants. 아니 그것들은 나의 바지가 아니고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야.
No, they aren't. They are hard pants. 네, 아까는 다른데요. 아니요, 그것들은 나의 바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입니다. No, they aren't. No, they aren't. And are... 그것들은 나의 바지가 아니고 그녀의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입니다. 어? 뭐라고요? No, they aren't. Aren't my pants. They are pants. 뭐라고요? No. No, they are. 계속 눈치 보고 있어. 눈치 좀 봐. No, they are my pants. They are my pants.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너 근데 아직 다 못했어. 안경도 내가 못 물어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